인천시가 경인 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 뱃길을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라뱃길은 개통 당시 기대했던 내륙 운하로서의 물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개통 후 7년이 지나도록 지역 주민의 시민공원 기능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아라뱃길을 따라 여의도까지 유람선이 다니게 된다면 이보다 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은 없을 것입니다. 아라뱃길은 지난 2012년 2조 6,700억 원을 들여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는 하루 두 차례 시천나루와 김포터미널을 오가는 유람선이 전부입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 아라뱃길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0년 6월까지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공론화위원회도 발족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공론화위원회에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에 유람선을 띄우는 문제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라뱃길은 물류와 여객 운송 기능을 상실해 원점에서 기능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서해를 잇는 뱃길의 개통은 가장 근원적인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이 뱃길이 서울과 덕적도 등 인천 앞바다의 섬들로까지 확대되면 인천 지역 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2014년 잠시 덕적도와 서울 여의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운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여러 이유를 들며 아라뱃길의 개통을 반대해 왔습니다. 생태계 변화 등 환경 피해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천톤급 규모의 여객선 운항이 어렵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충분히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수조 원의 국비가 투입된 아라뱃길을 이대로 둘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인천 시민들은 서울시의 입장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인천일보 TV 논평이었습니다. 친환경 조성을 위한 자전거 문화축제 제3회 경기 친환경 자전거 페스티벌이 5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하남 미사지구 친환경 자전거도로 그린웨이에서 펼쳐집니다. 하남 선동에서 미사동을 거쳐 팔당대교까지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대표 문화축제. 자세한 사항은 제3회 경기 친환경 자전거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